자, 오늘은 지친 게를 캐러 나왔어요. 지친 게 요즘 뿌리까지 먹을 수 있다 했죠? 지난번에 우리지 않고 그냥 무침해서 먹었는데 약간 썩거든요. 오늘은 뜯어다가 데쳐서 하루 우렸다가 제가 무침해 볼게요. 요즘 지친 게가 이렇게 새 이파리가 나와서 되게 좋아졌어요. 와, 이거 보세요. 새로운 이파리가 이렇게 싱그럽게 올라오고 있어요. 이거 보실래요? 와, 지친 게 부지런히 뜯어다 먹어야죠. 와, 지금 뿌리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. 지친 게는 개체가 커가지고 금방 뜯어요. 아이고, 아우, 진짜 크다. 와, 뿌리도 굉장히 굵어요. 지친 게는 진짜 몇 개만 뜯어도 한 접시거리 금방 나와요. 으아, 크다. 크다. 날씨가 풀려서 이거 보세요. 가운데 이거 새순이 많이 올라왔죠? 진짜 풍성해졌어요. 아이고, 개체가 커가지고. 와, 진짜 크죠? 와, 이렇게 물속에도 있고. 와, 진짜 지친 게 뜯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. 일단 개체가 크니까 양이 금방 늘어요. 지친 게는 진짜 금방 뜯어요, 형아들. 이번에는 지친 게 데쳐서 우려서 맛있게 무침 한번 해볼게요. 잘 보세요. 엉아들, 제가 들판에서 지친 게 뜯어다가 지금 하루 꽃밥 우렸어요. 이거 얼른 무쳐볼게요. 쓴 맛이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. 대파, 마늘, 된장. 오늘 된장에다 무침 해볼게요. 들나물 효소, 참기름, 깨, 지친 게 된장 무침은 처음이네요. 자, 지친 게 뜯어다가 하루 꽃밥 우렸어요. 물론 데쳐서 우렸죠. 데쳐서 한번 먹어볼게요. 제가 요즘 뿌리까지 채취해서 드시라 했죠. 뿌리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뿌리까지 뜯어왔어요. 아주 뿌리까지 캐왔죠. 먹어볼게요. 쓴맛이 없어요, 거의. 그리고 제가 오늘은 된장에 한번 무쳐봤네요. 아, 전 개인적으로 고추장이 맛있긴 해요. 근데 된장에도 한번 무쳐봤죠.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식판에다가 밥을 떴어요. 될 수 있으면 식판에다가 밥을 먹으려고요. 그래야 얼만큼 먹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. 그냥 넓은 데 놓고 먹으면 제가 얼만큼 먹었는지 양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식판에다 댈 수 있으면 먹어보려고요. 자, 색깔 채소. 살짝 볶았어요. 그냥 채소만 볶으면 맛이 없잖아요. 그래서 소시지 몇 개 넣었어요. 지친 게요. 부드러워요. 솔직히 말하자면
하루를 꼬박 우렸는데 쓴맛이 약간 남아있어요. 그렇게 쓴맛이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하루 더 우리셔요. 그래서 무치는데 오늘 된장에 무쳐본다고 했는데 저는 고추장이 난 것 같아요. 고추장에다가 무치면 쓴맛이 좀 중화가 되고 더 여기다 또 제가 들나물 효소를 넣잖아요. 단맛이 추가가 되면 더 중화가 돼요. 그래서 거의 쓴 줄을 모르고 먹었거든요, 사실. 근데 오늘 된장에 무친 게 조금 쓴맛이 느껴지네요. 저는 괜찮죠. 저는 워낙 쓴 걸 잘 먹으니까. 근데 엉아들 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추장에다 무침 한번 해보세요. 고추장이 나은 것 같아요. 된장에 무치면 자극적이지 않고 속이 편안한 건 있어요. 엉아들, 요즘 들판 나가시면 아마 지친 개 찾기가 제일 쉬울 거예요. 개체도 크고 개체도 많고요. 지친 개 꼭 뜯어다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성분들이 좋다잖아요. 약성이 먹어야죠. 그리고 이 지친 개 뿌리 요즘 요거 캐다가 무침해서 드셔보세요. 새콤달콤. 이거 뿌리는 안 써요, 진짜. 뿌리는 오히려 고소하고 조금 달짝지근해요. 이파리가 쓴 거거든요. 엉아들, 지친 게 영상 많이 보셨죠? 지친 게 활용하시라고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맛있는 시점을 엉아들께 이야기해드리는 거니까 나가서 지친 게 찾아다가 꼭 맛보시길 바래요.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죠? 감기가 온 것 같아요. 입맛도 떨어졌네요. 이 먹보가 밥을 다 못 먹고 아, 입맛이 좀 떨어졌어요. 이게 다행인 건지. 엉아들 지친 게 꼭 찾아보셔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